와. 아니. 아니 어떻게 허리. 아, 나는 코르셋을 입어도 저렇게 안 되던데. 비현실적. 여자들의 워너비 몸매 아니? 몸매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와. 잠깐만. 저게 잠깐만. 맞아?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네, 오늘 보실 분은 필리핀의 질리안 워드라는 배우 가수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2005년생이십니다. 왜? 애기잖아? 뭐야? 그쵸. 베이비. 근데 보면은 애기가 아닌 것 같은. 아, 우리보다 언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애가 공허한 벌써 19이야. 와, 말도 안 돼. 어리되냐? 와, 뭐야? 아니 배우 가수라면서 왜 이렇게 몸매마저 좋은 거예요? 어이없어. 말투 개킹 받지 않아요?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와. 아니 골격부터가 미쳤네. 그냥 그 말하는 그 콜라병 몸매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골반이 저렇게 크기 쉽지 않은데. 외국 언니는 다른가 봐. 언니도 아니잖아 심지어. 언니가 아니라. 근데 얼굴은 애기 같아. 응, 얼굴은 약간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가 그렇지 않아. 몸매가 미쳤네. 성장이 미쳤다. 와, 애기다. 그냥 그 나이 때 애기 같아. 맞아. 아직 젖살이 덜 빠졌어. 맞아. 근데 개 이쁨. 아 근데 약간 한국인들이 좋아할 또 예쁨이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나라 특유의 막 그런 게 많이 맞아. 묻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딱 뭐라 해야 돼. 글로벌한 인형처럼 생겼어요. 바비 인형 마냥. 귀엽다. 와 씨. 와 근데 아니 발음이 남자 아 나 저게 맞아요? 진짜? 네 저도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공허년생이죠? 말도 안 된다. 팔이 얇은데 이게 골격 자체는 얇은데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다 들어가 있어요. 개 부럽네요. 나 진짜 부럽다. 관리를 따로 하는 건가? 그치 관리도 하겠지. 배우 겸. 아 그러네. 그러겠네. 와 허리가 씨. 아니 어떻게 허리가 하시네. 나는 코르셋을 입어도 저렇게 안 되던데. 아니 이게 돼? 안 돼. 진짜 약간 좀 비현실적. 여자들의 워너비 몸매 아니? 약간 말랐는데 와, 딱 몸매만 좋게. 그러니까 남자한테 되게 인기 많은 그런 느낌이지. 이게 정말 운동으로만 이뤄낸 거면 진짜 대단함. 와, 아니, 뒤에서 후광이 미쳐요.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챌린지 뭔지 알아. 틱톡에서 한창. 귀엽다. 야, 얘 세상 살만 나겠다. 그러니까 이 얼굴로 살면 진짜 하늘 셀카 천장 찍을 것 같아. 혹시 키도 아시나요? 키? 이 정도 되게 키 커 보이는데? 비율이 좋아서 그런가? 155라고 돼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럼 얼굴이 이만한 거 아니야? 아이씨, 잠시만. 이게 뭐야? 얼굴이 이만한 거 봐. 비율이 미쳤잖아. 부럽다. 아니, 봐, 비율이 키가 미쳤다니까. 아니, 말이 돼? 약간 요정인가 봐, 그런 거. 분명 뒤에 날개를 숨기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저 귀를 열어보면 요정 귀일 수도 있어요. 와, 야, 아니, 진짜. 근데 은근 틱톡 챌린지가 다른 나라에도 되게 막 이렇게 되네요. 뭔가 한국 제가 제 알고리즘 타서 봤던 노래들이 다 여기 있는 게 진짜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와. 아니. 2D가 3D가 되었다? 이게 몸매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깨도 직각이야. 아니 나 저 허리 골반 라인이 너무 신기해. 그니까. 이게 그냥 우리 이 아시아 쪽이랑 이게 그냥 다르지. 그거야? 그 유전자 차이인가 그냥? 유전자 차이도 있고 과연 그런 약간 서양인 그냥 뭐라고 되지? 그냥 외국 자체 우리나라 이렇게 빼고 다른 유전자 진짜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몸매 예쁠 수가 왜 없어? 이렇게 애니메이션 돼 있지? 같아,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대박인데? 진짜 골반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전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못 태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찾으면서 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러니까 그런 보정 아니겠지? 설마? 아니 이거 막 또 댓글 보면 또 막 아깨충들이 막 아 골반 뻥이네 뭐네 하는데 이건 진짜야. 이게 뻥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 아니죠. 그니까 뽕이면 티가 나. 맞아 뽕으로 저렇게까지 할 거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 티가 나. 그냥 본인 몸이야 그냥. 와 봐봐 약간 튤립 같은데? 와 이게 맞냐? 골반 큰 사람 제로 투추니까 이건 진짜 대박인걸?
대박인걸? 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대박이잖아. 와 진짜 허리 막. 아니 저 돌핀 팬츠가 어떻게 저런 핏이 나오냐고. 대박이라니까. 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막 또 막 여기 허리랑 팔은 진짜 말랐어. 엄청난 몸매를 가지고 계셔. 아 귀여워. 필터구나. 또 애기 같아. 그러니까. 와. 약간 딱 예뻐. 이런 후드티. 말도 안 나오네.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럼 나이에 맞는 옷을 딱 입으니까. 딱 그날 귀여워 보이지. 약간 딱 고3 같아. 고3? 고3이란 개념이 있을까? 봐봐 이렇게 입으면 되게 핫걸 언니 같잖아요. 맞아 이렇게 입으면. 와. 잠깐만. 잠깐만. 저게 잠깐만. 맞아? 잠깐만. 아니 이거 뭐 후보 정보 그런 거 없지? 아니 이게 돼? 장난? 장난? 허리가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엥?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뭐죠? 혹시 제가 마법을 부리신 건 아닌지. 굉장히 놀라운 느낌이긴 하죠. 아니 약간 만화에 나오는 몸매를 여기다 그냥 그 그러니까 여자들의 워너비 몸매를 그려보자 해서 딱 그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탁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와우 어이없어. 예뻐서 화나요. 안 가진 게 없네 이 사람은? 그니까 진짜 신은 불공평한데? 뭐지? 그렇죠? 부럽다. 부럽네요. 부럽네요. 저 머릿결 마저 놓고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 저. 네 진심 뭐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뭐 해본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봐도 이 정도인데 남자들 보면 얼마나 막까지? 막 진짜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살짝 나이를 먼저 말해주지 말고 나중에 들었으면 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엥? 이게 05년생? 뭐야 인생은 헛살았네. 그러니까 이 생각 할 것 같은데 말아 너. 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